Would you please cross examination? Sir, thank you for coming here today. My name is Michelle Amer. I'm defense counsel with Mr. James Connell. I'll be asking you a few questions. To confirm, you have never visited the political prison camps that you've spoken of, is that correct? Yeah. And is that uncommon in your field? 자, 그러면은 저 귀하의 분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uncommon,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까? 글쎄요. 뭐 이 주제와 관련해서 다른 전문가의 이야기는 크게 나눌 기회가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떤 정도의 지식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Your research relies heavily on defector accounts and satellite 탈북자 images, 증언과 correct? 위성 사진의 근거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예. What time period does your research mainly focus on? 지금 연구가 어떤 시간대, 어느 시대를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저는 가장 최근 글로서는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북한인권 백서를 쓰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2022년에 나왔는 대한 변호사협회의 북한인권 백서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제가 담당해서 적었는데 오늘 말씀드린 그 주요 내용들이 그 한 40페이지 되는가요?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하신다 하면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썼는 그 외 다양한 이 좀 우리 한국에서는 자기 자랑하는 걸 되게 바보로 여기는데 제가 99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41권의 책을 퍼블리시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 하면 영어로 또 프랑스어로 전 프랑스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썼는 제 글들을 주로 논문이겠습니다만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I'm very grateful for your generosity. 네, just to ask again, the research 감사합니다. in your career, what time frame 주로 이제 연구를 하셨던 on? 그런 시대 같은 경우는 어느 시대에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는 누구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물론 최근 이야기가 중심에 있습니다만은 그 최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945년 북한이 제2차 세계전 끝나고 나서 소련군이 점령해서 북한의 저희 세틀리트 리짐을 소련이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부터 다뤘습니다. 그래서 45년부터 또 66년 정치권 수용소 만들어질 때까지 그리고 최근에서의 어떤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실상 이런 것들을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몇 번 강조를 하지만 정치범 수용소 그중에서도 특히 특별법제 대상 구역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달리 말해서 안명철, 강철환, 안혁 이런 분들이 경험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전 이야기입니다. 30년 이상의 그 시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뒤에 얼마만큼 좋아지고 달라졌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한, 밸리드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Your affidavit 네, 말씀 감사합니다. 주민 기준소에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지도 하에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지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의 리더십
아까 제가 소위 그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잔혹한 성격을 가진 최고 권력자의 리더십, 그 다음에 북한 사회의 현재 모습,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지만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사회의 변화, 이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 공산권 연구를 해왔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도 변합니다. 체제가 만들어져가지고 초기 그 뭐랄까 체제를 다지는 그런 시기, 그 다음에 안정기,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트 커뮤니스트 스테이지, 거의 우리말로는 후기 공산주의 단계라고 부르는데 레이트 커뮤니스트 소사이티라고, 즉 공산주의 이념, 토탈리타리언 딕테이터십을 유지하면서도 공산주의 이념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세컨드 소셜 스페어, 제2사회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는 모든 공산주의 사회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78년도에 개혁개방을 하고 베트남이 86년도에 너이머 정책을 취하고 몽골이 86년 12월 달에 친치를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세컨드 소셜 스페어, 제2사회 영역이 포스트 소사이티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제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를 낙오하면 당내 민주화, 그 다음에 리더십의 교체, 리더십의 대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회, 특히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는 이제 변해가지고 그야말로 거의 전체주의를 벗어난다. 즉 제2사회 영역, 세컨드 소셜 스페어가 압도적으로 넓어져가지고 이게 지배이념,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란 지배이념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확장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북한의 경우 지금 한 470개, 거의 500개 가까운 큰 종합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20만 명 정도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는 변해가고 있는데 그 정권을 떠받치는 그런 그 체제, 이거는 안 변하고 있거든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정권이 이 사회를 통제하려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범적인 통제, 노마티브 컨트롤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 코어션이 강하게 자꾸 작용을 해야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것이 기존의 이념, 기존의 가치, 이걸로 통제를 하려 하더라도 사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을 찾아서 끊임없이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체제에 대해서 대단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를 통제를 하려 하면 엄청난 대규모의 살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천안문 광장 사태라고 생각해요. 네, 이상입니다. Thank you. You claim that the camps are political control. I want to ask you what evidence direct ties the assertion to Kim Jong-un's personal decision. And when I say what evidence, I don't mean for your findings. I mean to ask what research methodology have you used? 어떤 연구 방법 운동을 채택을 해서 그 연관성을 규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저 그 코소보 사태의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을 못했던 것이
직접적인 지시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하드 에비던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김정은이가 누구를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라, 누구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어쩌면 영원히 우리는 못 찾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프로시딩에 보면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를 관리하는 관리체계, 또 최고 주도부가 정치범 수용소 얘기되는 그 명령체계, 이게 그림으로 도표로 소개되어 있죠.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고 그 중에서도 1인 독재체제, 즉 사유화된 그런 독재체제입니다. 그 말은 아직도 정치적으로 소위 그 스탈리니즘, 소위 포스트 스탈린 스테이지에 들어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김정은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그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김정은을 최고 책임자로 지목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직접 법정에 제출해 가지고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명령서, 이거를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Thank you. I just have two further questions.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rstly, when there are discrepancies between the defectors that you speak to for your research, for example, if different defectors testify different matters regarding the size, the structure, or the operations of this camp, how do you deal with these instances?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미 한 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혁명화 대상 구역에 대해서는 한 10명 이상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소위 크로스 체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독재 대상 구역에 대해서는 안명철, 그다음에 또 최머라 하는 분이 계시죠. 그리고 김용, 이 세 사람만이 이제 증언할 수 있는데 다 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순옥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경비를 섰기 때문에 자기가 경비 섰던 그 자리밖에는 모릅니다. 그리고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14호 특별독재 대상구역에 있다가 18호 혁명의 대상구역으로 이감되었다가 탈출을 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워낙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크로스체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그 뒤에 우리 남한 사회에 와가지고 또 미국에 가서도 살면서 사람이 보였던 그 성실한 그 삶의 태도, 자세 이런 걸 놓고 보면 과장했거나 거짓말을 했을 건 아니다라고 그분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정보원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안명철 씨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럭 운전수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sir. My final question is that during the course of your distinguished career, it seems that you have collaborated with organizations that are very critical of North Korea. Do you believe this collaboration and this working relationship has influenced your research and your findings? 그런 연구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사실 그 96년부터 어떤 NGO, 북한인권 시민연합이라는 NGO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좀 더 저한테 적극적으로 인권 운동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저는 일정한 그 금을 그었습니다. 나는 학자로 남고 싶다. 그리고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 입장 속에서도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제 재능 기부를 하지만 동시에 저도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탈북민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분들을 인터뷰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제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보처럼 제 자랑을 했는데 그렇게 논문 많은 수의 논문과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런 저의 그 시민 단체하고의 NGO하고의 그 관계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고 동시에 또 대한 변호사협회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We are very grateful for your time and your insight. 네, 시간을 Thank 내주셔서 또 no 통찰력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Yeah. Oh, sure. Thank you, Mr. Hill, Professor Hill, 네, for your comments. I just want to ask you a few 감사드리고요. additional questions.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How frequently does Kim Jong-un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llow representatives of foreign governments to visit North Korea and to see anything they might want to see across the country? 것들을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시찰할 수 있게 해주신지요?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있는지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질문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북한에 간다고 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북한에서는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제 북미 한인 교회 연합회 소속의 목사들이 북한을 갑니다. 그래서 북한을 방문한 동안에 교회에 가가지고 주일 예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북한 측에서 뭐라 그러냐? 이번 주는 안 된다.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보도록 해라. 왜? 그동안 준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느 정도 가정입니다만은, 북한에 이를테면 22호 수용소, 종성 수용소 그렇죠? 그 수용소에 우리가 좀 가보자. 그럼 북한 측에서는 틀림없이, 그러니까 종성 수용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북이 몇 도, 경도 몇 도, 뭐 이렇게 해서 여기 가보자라고 지적을 하면 거기가 정치범 수용소라 할 것을 눈치채고 거기는 우리 군사 시설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내셔널 시큐리티를 위해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 웃기는 코미디 하나 소개할게요. UNDP에서 이를테면 북한의 함경 남도 제가 잠깐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좀 답변인데요. 몇 가지 관련된 점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북한 정권이 북한 인권단체 북한이고 관련된 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을 시찰하는 걸 소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엔에서 제가 지금 저 읽은 지가 조금 돼서 기억이 다소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유엔에서 아동권 관련 그 조사팀이 이 방문한 것을 아마 허용해 가지고 그렇게 갔다 온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특별한 경우에 뭐 한두 번 정도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 가서 좀 보작한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And how often does North Korea allow independent journalists to come to North Korea to see what is happening there and to report on the situation there?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요? 그것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 가끔 가다가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독일 기자 몇 명이 북한에 가가지고 취재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요청을 했더니 받아들여줘서 그래서 갔는데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느라고 항상 일정을 서로 그 미리 짜가지고 북한에서 안내하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통역 그 사람의 안내하에 특정 정해지는 지역만 갔다 오게 했는데 어느 날 이 기자들이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새벽에 몰래 두 명이 저 호텔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좀 다녔더니 당장 체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들어가서 뭐 취재를 자유롭게 한다, 인권단체가 가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As you can tell from the questioning of the defense, the position the defense seems to be putting forward is that no expert can be considered to report on gross human rights abuses unless they are witnessed firsthand. Would you agree that it is impossible to know what is happening in North Korea because you have never actually been there yourself? 예,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You clearly believe that without having been to North Korea to visit the camps, that with your research methods, your interviews, satellite photos, and so forth, that you can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in North Korea.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And are you aware of the position? 그러면은 when it comes to reporting on human rights abuse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specifically, 굉장히 구체적으로 is it the position of the United Nations that it can only issue reports on human rights abuses that officials of the United Nations have seen with their own eyes? 자신의 눈으로 직접 시찰한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사실 COI도 그렇고 서울에 와 있는 그 유엔 사무소 직원들도 그렇고 북한에 가서 직접 조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청도 했고요. 그런데 북한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포기할 것인가? 그건 아니죠. Right. So you believe that they can credibly 네, 그러니까 report, the United Nations can offer credible reports on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even if they have not been able to go there themselves. 보지 않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왜 그러냐? 지금 우리 남한이든 아니면 중국, 일본, 미국에 와 있는 그 탈북민들이 소수면 그 인터뷰의 내용이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에 와 있는 사람만 해도 적어도 COI가 조사했을 그 시점만 해도 15,000명 넘어서 2만 명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인 사람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죠. 그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크로스체크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강철환 씨가 아까 증언했던 것처럼 외부에서 위성 사진을 통해 가지고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을 그 실제 경험했는 증언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정치범 수용소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치받았는 그 지역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직접 들어가가지고 마음껏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 하면 모르지만 보여주는 것만 보고 왔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방법이. So, are you aware that there is a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 인권에 특별 보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Special rapporteur 밑에 문답원. 그 사람이 처음 시작을 했죠. Right. So 네. There has been a special rapporteur on 그러니까 North Korea human rights going back to 2004 to present, so over the last 20 years. And that person has issued different people over time, but 40 reports 사람이고, to the General Assembly,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former Commission on Human Rights. Are you aware of how many times the special rapporteur has been allowed to visit North Korea when preparing these reports? 한 사람도 북한 못 갔죠. 매번 그 스페셜 레포터들이 북한 방문을 요청해 달라고 저 허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단 한 사람한테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And did that stop them from issuing detailed reports based on their interviews with defectors, meeting with human rights groups, and traveling to neighboring countries? 그리고 또 인접된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자신들이 봤던 내용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이 갈 수 없었다는 사실이요. 가서 볼 수 있었으면 어쩌면 더 나았겠죠. 그런데 현재의 북한 상황에서는 설령 허용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네한테 유리하고 선전 차원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지 제대로 된 조사를 허용하진 않을 겁니다. And I'm sure you're also aware that over the last 20 years there have also been 20 resolutions before the UN General Assembl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 just want to read you a quote from the 2023 resolution that was adopted and ask you a question about it. That resolution says that the General Assembly expresses its very serious concern about, among other things, quote, the existence of an extensive system of political prison camps where a vast number of people are deprived of their liberty and subjected to deplorable conditions, including forced labor, and where alarming violations of human rights are perpetrated. Are you aware that this resolution was adopted by consensus and without a recorded vote? 표결 없이 채택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2003년도는 표결을 했습니다. Yeah, the last time there was, yes, so 네, the 그렇죠. resolution in 2023 was adopted by consensus, and North Korea 되었죠. did not call for a vote in the General Assembly and allowed the resolution to proceed to be adopted unanimously. 그 last time there was a recorded vote in 2015, actually, which had similar language condemning the Gulag system. Do you remember the vote from 2015? 제가 뭐 일일이 다는 기억 못하겠는데 제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직접 제네바에 가가지고 로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텍스트 그 리바이즈 하는데도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언론에 소개되는 것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Of course. So the vote in 2015 was to condemn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the Gulag system. It was a vote of 119 countries
in the world in favor, 19 countries voting no, and 48 countries abstaining. Why do you think North Korea was only able to get 19 votes opposing the resolution condemning the gulag system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s? 그만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이 이제는 국제사회에 어느 정도 뭐 커먼 센스가 될 정도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언론의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로비를 하면서 제가 뭐 저 혼자 있는 건 아닙니다. 자 함께 갔는 그 몇몇 사람들이 외교관들을 접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그 경우들이 어느 정도 우리의 설명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도 우리가 탈북민들이 특히 탈북 여성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임신해 있으면 더러운 중국놈 이렇게 다녔죠. 더러운 떼놈의 씨앗을 배웠다고 강제로 그 낙태를 시킨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중국 외교관이 굉장히 놀라워하더라. 그러나 이제 본국에 훈령이 있으니까 그걸 반대하죠. 반대표를 던지죠. 그리고 큐바 외교관의 경우는 솔직했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했더니 충분히 이해하겠다. 본국에 그렇게 이야기하겠다. 다만 우리는 북한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아쉽게도 지지는 못해주겠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nd my last question for you is,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Are you aware with respect to the DPRK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in 2015 that after hearing from 80 witnesses and experts in hearings in Seoul, Tokyo, London, and Washington, conducting over 240 confidential interviews and receiving more than 80 written submissions and reviewing reports from the UN, governments, NGOs, and the media, that the DPRK Commission of Inquiry concluded that the DPRK had in fact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for, among other reasons, its operation of the political prison camps or the Kwanli-so in North Korea. Are you aware that this was their conclusion? 이제 확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And are you aware that that conclusion was also supported in a consensus resolution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in the next resolution in the UN General Assembly. Are you aware that that conclusion was embraced by both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General Assembly? 또한 UN 총회에서 다 받아들였다는 점도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Great. Thank you very much. 네, 좋습니다.